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 어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그 항공 그 여행도 다시 재개가 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그 돌아가려면 시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런 그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모두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빅카지노 부분, 특히 호텔 영업 부분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2분기에 이어서 그 호텔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카지노 부분에서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그 레버리지 효과가 리오픈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관심주로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황현수 차장님.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ETF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요. 전체 매매 금액의 60%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올르는 섹터, 일부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상황이고 다른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 10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10월 달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약세 국면에서 오히려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쌓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 영향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